풀벌레 소리. 이 그 바람 소리랑 이런 그 자연의 소리랑 같이 들리는 순간 진짜 좋거든요. 가을이요? 되게 소중한 계절이. 왜냐면 우리가 데뷔한 계절이거든요. 잘하네. 어, 저 혹시 커피 어? 커피 한번 주시면 안 되지. 어, 이번 여행은 사전에 계획 없이 사실 그 누구보다 도훈이가 가고 싶다고 네. 해서 내일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로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싶어. 원하신다거나 먹을 거 이미 묻혔어. 아, 잠을 많이 자야 될 거고. 네, 요새 또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낚시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딱 하고 싶은 거. 지금 딱 하고 싶은 거. 한 번씩 얘기해볼까? 콘서트. 콘서트는 뭐 하고 싶어, 여기. 노래 한 소절은 불러야지. 이쪽으로 안 다녀봤죠? 그렇죠? 아, 이렇게 한숨부터 쉬어야지. 아, 좋다. 날씨 좋고. 오늘은 뭘 할 것이냐? 우리는 오늘도 떠나. 걱정이 너무 깔끔한데? 그치. 스케줄 가시나? 아니. 여행. 여행을 간다고? 응. 여행을 가는데 슬리퍼를 신지 않았다. 이것은? 그렇긴 해요. 하지만 여행 가야 돼, 우린. 아, 여행을 가는데 이 액세서리 이쁘네요. 응. 네. 저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요? 네. 그때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하죠.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조그만 어? 카톡 온 것 같은데? 데이식스 이븐업데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차량이 금방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을 회사 사옥 앞마당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여행에 즐거움을 더할 작진쌤. 작진쌤? 네, 그 성이 제시일 것 같아요. 제작진. 아, 어? 아니, 이것은 혹시 뭘까? 저... 차키. 차키가 원피니로 운전하는 거예요? 아, 시간 나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행 시작으로 차 하나 선물해주고 가는 이 작진쌤, 너무 좋다. Never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내가 지금 그 신호가 발동하고 있어. 무슨 신호? 이 차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아, 진짜로? 어. 진심이야. 어. 들어가 보자고. 어, 나 진짜 운전 안 해서 진짜 오래됐는데. 야, 뭔가 차가 이쪽에 있을 것 같지? 이제 이질감이 드는 차가 한 대가 있어. 아이, 요 정도 가는 거 말한 거야? 아이, 이거는 이거네. 탑시다. 가자. 차가 좋아 보이네. 오! 왜? 나 진짜 이런 차 처음 봤어. 왜? 차 문이 열려 있어. 오, 진짜? 이게 신인물인가? 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오케이. 여기에 스크린이 왜 있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에 스크린이 왜 있는 거예요?
트렁크 어떻게 여는 거야? 아, 트렁크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무서웠어? 아니. 벨트는 맸어, 이미. 갈게. 야, 요즘 차들은 이거 다르다. 오. 일단 이렇게 있자. 여기까지 아주 아주 섬세해. 아니 그냥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되겠는데? 나 움직인 걸 못 느꼈어.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런 말에 떡한 꽃가루가 내 생각은 자꾸 번져만 가. 오, 이찬가? 어디서 떠오를지 어디에 도착할지 아무도 모르겠지. 도훈이가 늦네. 야, 많이 늦다. 아, 도훈이 왔네. 오, 도훈아 없이 갈 뻔했어. 형 운전하는 거야? 어? 형 운전하는 거야? 아니. 오, 오케이. 싫어. 이거 뭐, 이거 너 짐이야? 어, 개인 사왔어. 아, 잘해. 이렇다. 아, 빨리. 어? 왜? 빨리 타. 어, 왜? 너 근데 타보면 알 거야. 뭘 되게 다르다. 어, 뭐야 이거? 신기하다. 야! 근데 진짜로 원필이가 이거 차 몰고 왔다? 대단한걸? 진짜 뻥 안 치고? 대단하다. 진짜야. 좌석은 어떻게 설정하나? 아, 관심이 없구나. 내 주소를 몰라. 주소? 에이, 난 도망가. 아, 주소 왔다. 야, 내비를 찍고 가야지. 아, 이제 도망가. 난 몰라. 또 갈게요. 다시 돌아온 일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가는 거야. 이따 봐요. 절대 안 돌아와. 되게 세네. 네, 빠르네. 차량에 탑승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 너무 어색한데?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가을방학을 신나게 보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래 주소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해주세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그만해. 고고고! 신나는 여행! 근데 이거 천장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나는 되게 좋다. 어? 이거 닫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난 되게 좋다고 했는데. 아, 햇빛 때문에 그럴 거고. 여행 재밌었지? 응. 어, 이제 집에 와야 돼. 엔딩 미리 찍을까? 언제 갈 거야? 응? 바다 한번 하고. 누구야? 네. 하루를 세야누구로 하루에 하루에. 라디오 들을래? 89.1 KBS 쿨 FM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마. 아, 자, 얼마 전에도 그 원필이랑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 시간이 그리울 것 같다고. 제 일상이 바뀌게 되면 저한테 있어서 당연했던 것들도 좀 그리워지지 않을까. 뭐 생각은 상상은 돼요. 우리는 이 노래 뭐였지? 뭐였지?
뭐지? 아, 어렵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그린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그리운 슬픈 얼굴로 그리운 슬픈 얼굴로? 이게 뭔가 아련해졌다.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가을방학. 도훈아, 너 멀티 잘해? 어, 지금 이거 켜놔가지고 응? 멀티 할 수 있어. 왜, 뭐 해줘? 뭘 켜놔가지고? 이거 자동 지금 자동 운전 돼? 이게 완벽하게 되는 게 이제 되잖아? 주차도 알아서 해주고 골목까지 다 어쨌든 다 되면은 난 그때 면허 딸 거야. 운전 그렇게 되면 형 면허가 필요 없지 않아? 아니 근데 그 면허를 따야지 그 차를 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계를 믿고 딸 거야. 딸 거야. 딸 거야. 딸 거야. 이 그 운전자들의 그 신호들 있잖아. 뭐 손 모양 하나. 뭐 이런 신. 아 방금 이 세모 저거 뭐라 그러냐? 비상등은 그게 비상등이야? 한국에선 필수야. 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외국엔 그런 게 없대. 비상등 외국에서 키면 진짜 비상일 때. 야, 날씨 좋다 오늘. 만져봐 형, 비싼 거. 날씨 좋지? 어? 날씨 좋지 않아? 아니, 타이밍이, 아 미안해, 타이밍이 좀 그랬는데. 끝말잇기 할래? 응. 응. 고양이 먼저 해. 리튬. 튬리스. 스파르타. 근데 튬리스가 뭔데? 어? 튬리스가 뭔데? 다들 뭐 음영도 그냥 하는 거야. 타르기. 기래요. 요지경.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범필아. 응? 인생은 어떤 거야? 인생이야. 인생을 말한 거야. 어허. Uh-huh. 인생은 세용지만데. 세용지만은 어떤 뜻이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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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필아 인생은 뭐야? 나이테와 같지. 나이테와도 같다고? 나이테가 뭔지 알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귀엽다. 데이식스의 키스트라디오. 오늘 첫 곡은 데이식스의 때려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형입니다. 아, 예, 진짜.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강원도 가면 뭐 제일 먹고 싶어? 감자. 감자? 강원도 가면 뭐 제일 먹고 싶어? 감자. 강화도는? 감자. 아 충청도는? 감자. 제주도는? 감자. 포르투갈은? 거기는 감자. 오케이. 너 생일 선물 기대해. 나 이번 아 올해 너 생일 선물 사줬나? 응. 뭐 사줬지? 감자! 아니 그건 내년 생일 선물이고. 아니 내년 안 사줄 거야. 내후년에 사줄게. 그래? 다시 돌아오면 사줄게. 그래? 어 발산형 오랜만이다. 네가 발산형을 알아? 동훈이 알지. 뭔데? 사수가 있지.
그랬구나. 야, 컴퓨터를 샀는데 마우스가 없다 대 키보드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자는 모습 이런 것도 필요할걸? 잘자. 네. 우리 더 활기차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신나게 여행을 떠나는 모습. 어떤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참 즐거워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즐거운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가을 방학. 나 진짜 간다. 아, 저 너무 섭섭해.